비가 내리네요. 이사가 창밖을 내다보며 노래 불러요. 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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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 말아라. 이사는 비가 내려도 산책을 가고 싶거든요. 이사에게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이사가 비옷을 가져오네요. 엄마가 미소를 지어요. 이사의 마음을 알거든요. 그러나 엄마는 이사를 말리죠. 길이 너무 젖었어. 집에 있는 게 좋아. 아니야, 나 밖에 나갈 거야. 이사가 우기네요. 나 비옷 입고 장화 신을 거야. 어느새 이사가 장화를 신어요. 장화에 무지개가 그려져 있지요? 감기에 걸릴 수 있어. 엄마가 걱정하네요. 아빠, 이사가 장화를 신다 말고 아빠를 불러요. 편 들어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알았어. 아빠가 대답하네요. 이사가 반드시 우산을 쓰고 있도록 할게. 아빠는 이사의 편도 되고 엄마도 안심시켜주지요. 이사는 비옷도 스스로 입어요. 엄마가 이사에게 우산을 주네요. 투명해서 앞이 내다보이는 우산이에요. 틱톡. 탁, 티, 툭. 빗방울들이 떨어져요. 나무에서도 티, 톡. 가로등에서도 티, 탁 떨어지지요. 빗방울과 함께 솔방울도 떨어지네요. 땅에 떨어진 솔방울이 흠뻑 젖어 있어요. 이사는 솔방울을 피해서 가요. 엄마와 아빠를 앞서가며 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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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 말아라를 부르지요. 이사가 작은 분수대를 지나치자마자 해가 나왔어요. 비 안개 사이로 햇살들이 쏟아져 내려와 작은 웅덩이에 고이고 있어요. 이사가 보기에 햇빛과 빗방울들이 함께 물무늬를 그리며 놀고 있었죠.
이사는 그 빛들과 방울들과 함께 물무늬를 그리며 놀고 싶어졌죠. 이사가 조심스럽게 웅덩이에 발을 디뎌보네요. 잠깐 사이에 더 큰 물무늬를 그리고 싶어서 첨벙 발을 굴렀어요. 이사, 웅덩이에 들어가면 안 돼. 아빠가 이사를 말리네요. 이사에게 아빠의 말이 들릴까요? 이사는 물결 무늬들이 흩어지는 것을 보고 있어요. 찰퍼덕 찰퍼덕 웅덩이에 부딪는 자신의 발소리를 듣고 있지요. 이사, 그만! 아빠가 이사의 우산꼭지를 꼭 잡네요. 이사는 얼굴을 찡그린 채 아빠를 올려다봐요. 그런데 그때 무엇이 보였을까요? 가까이에는 아빠의 근심에 찬 얼굴이 보이고 그리고 엄마의 어깨 너머로 멀리 하늘에 걸린 무지개가 보이네요. 저것 봐! 이사가 탄성을 지르자 순간 엄마 아빠가 고개를 돌려 하늘을 올려다봐요. 무지개! 무지개 떴네. 엄마 아빠가 동시에 맞장구 쳤어요. 이사는 그 무지개가 마음에 꼭 들어요. 그래서 그 빛깔 막대를 다 갖고 싶지요. 큰 소리로 그 빛깔 막대를 다 부르면 무지개가 다가올까요? 이사는 그 빛깔 막대를 하나씩 부르죠. 빨강, 주황, 노랑, 초록, 청, 파랑, 보라. 일곱 빛깔 막대들이 이사의 마음에 들어와 무지개가 되었네요. 그 무지개를 품에 안고 이사가 소리쳤어요. 비 오는 날에는 일곱 빛깔 막대들이 숨바꼭질을 하고 있나 봐. 구름 낀 하늘 너머 무지개가 숨어 있다고 이사는 생각하지요.